안녕하세요. 1월 8일 토요일 아잉TV 베트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호치민시가 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통제됨에 따라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단축했습니다. 시 보건부가 최근 발표한 새 검역 및 건강관리 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 10일이 지나고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면 즉시 격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도 종전 만 1에서 50세 대신 3에서 64세로 변경됐고 환자가 유아나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인 경우 보호자와 함께 기부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을 경우 개인 비용으로 간병인을 찾아야 합니다. 또 현재 자가격리 경증 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르 외에 피라피라비르 경증 환자용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최근 일주 동안 호치민시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512명으로 이전 한 주 평균 659명보다 22% 감소하는 등 감소세는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7일 기준 호치민시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50만 6,902명, 사망자 1만 9,925명입니다. 호치민시 당국이 1월 10일부터 유흥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영업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뒤 업소 관계자들은 기대를 나타냈지만 일부는 매출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에서 캔디샵 바를 운영 중인 레옹욱 피엔 대표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유흥산업이 다시 살아나 매우 기쁘다. 전염병 기간 동안 우리 직원들은 큰 어려움에 처했고 수입을 잃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업소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신제품 개발 및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을 다시 데려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보다 손님이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파 및 마사지 샵들도 이번 영업 재개에 열렬한 환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호치민시의 10군 라베 케어 클리닉 앤드 스파를 운영하는 팜종응 히아는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재개장을 오랫동안 고대해왔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작년 5월 말부터 우리 스파가 영업을 중단했고 주변 스파들도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한 경우가 많다. 영업을 못해도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1군에서 바를 운영 중인 민치 씨는 영업을 재개한 후 처음 1에서 2주 동안 팬데믹 이전에 80%까지 매출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술집에 가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는 손님들로 처음에는 확실히 북적거리겠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반적인 상황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사람들은 집에서 유흥을 즐기거나 파티를 여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가까운 장래에 베트남은 해외 방문객을 다시 맞이하겠지만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유흥업소들이 다시 문을 닫을지 모른다. 지금 상황이 위태롭다고 걱정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뜻을 앞두고 스파 업소들은 가장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미용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빈탄군의 마사지 업소인 칠스 뷰티를 운영하는 꾸인 씨는 중년 고객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높다. 매출 회복은 젊은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 꺼우저이군의 코로나19 위험도가 2단계 위험단계에서 3단계 위험위기로 평가됐습니다. 꺼우저이군 인민위원회는 최근 일주일 지역 내 감염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 정부 의결서 제128호에 따라 3단계로 격상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위험도를 발생 현황, 예방접종 등 2개 영역을 기준으로 1단계 뉴노멀 그린존, 2단계 일반 위험 옐로우존, 3단계 위험 위기 오렌지존, 4단계 고위험 레드존 등 4단계로 나누어 매주 한 번 금요일에 위험도를 평가해 발표합니다. 베트남에서 통상 코로나19 위험도가 3단계로 격상되면 식당, 카페는 실내 영업은 금지된 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집합 인원도 제한됩니다. 3단계에 따른 비필수 활동 관련은 보다 구체적인 제한 조치는 지역 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을 기점으로 48시간 이내에 발표한다고 꺼우저이군 인민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로써 꺼우저이군은 앞서 3단계로 격상된 마딘군, 하이바증군, 호안끼엠, 황마이군, 롱비엔군, 남뜨림군, 떠이호군, 타잉수원군에 이어 아홉 번째 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밖에 하노이시 자럼현과 타잉지현 두 곳도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시에서 가장 낮은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푹터현과 푹수옌현 등 두 곳뿐입니다.
전날 기준 하노이의 일주일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2,218명으로 베트남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4차 대유행 누적 확진자는 6만 2,908명, 누적 사망자는 211명입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 수는 3만 8,038명입니다. 베트남인의 2.6%가 유전적 암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치민시 유전의학연구소가 자국인 1,1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암 병력이 없는 그룹의 2.6%에서 유전적 암 돌연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베트남인의 돌연변이 암 유전자 정보를 대규모로 분석한 첫 번째 연구로 이번 실험 결과는 지난 5일 암 관련 유명 국제학술지인 프론티어 인 온콜로지에 게재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유전의학연구소는 2020년 1,165명의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온코슈어 유전자 검사법으로 15개의 보편적 암 유전자와 17개의 돌연변이 암 유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온코슈어 유전자 검사법은 실험 대상자의 DNA와 염색체, 단백질 분석을 통해 돌연변이 유전자를 찾아내는 검사법입니다. 조사 결과 실험 집단의 최대 3.2%가 유전적 암 돌연변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험 집단을 가족력이나 암 병력을 보유한 그룹으로 범위를 좁히면 이 비율은 최대 4.2%에 달합니다. 또 암 병력이 없는 그룹에서 유전적 암 돌연변이는 2.6% 비율로 발견됐습니다. 이는 100명 중 약 3명꼴로 유전적 암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유전적 암 돌연변이를 보유한 사람은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암 발병률이 수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환별로 암 돌연변이의 유전자 비율은 유방암 및 난소암 유전자가 각각 1.6%, 대장암 유전자가 1.3%를 차지합니다. 이번 연구는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신종 돌연변이 유전자의 발견뿐만 아니라 베트남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암 돌연변이의 유전자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암은 80에서 90%가 환경, 생활양식, 노화에 따른 유전자 변이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으로 발병하며 나머지 10에서 15%는 세대를 통해 유전되는 돌연변이 유전자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전적 암 돌연변이가 발견된 환자들은 시기적절한 치료법을 선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전에 발병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전 세계로 인터넷 연결 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케이블 노선 중 하나인 아시아 아메리카 게이트웨이 국제 해적광 케이블 노선이 가장 최근 문제가 발생한 것은 2021년 10월 22일 저녁입니다. 이 사고로 베트남에서 국제선으로 가는 모든 트래픽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케이블 관리부는 2021년 12월 중순쯤이면 케이블 고장이 수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만 2021년 12월 16일 베트남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발송된 안내문에는 AAG 광케이블 회선 오류 복구 예상 시점이 2022년 1월 3일로 미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로 연결된 케이블 지점의 오류 수정 시점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홍콩 방향의 S1 지점 수정 시점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의 한 ISP 대표는 2022년 1월 5일 저녁 ICT 뉴스와 AAG 해적 케이블의 수리 및 문제 해결 진행 상황에 대해 싱가포르로 연결되는 케이블 지점은 2021년 12월 29일 15시에 수리되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홍콩과 연결되는 S1 케이블 지점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수리 시간이 계속 지연된 이유는 케이블 수리선이 이 케이블 지선에서 3개의 결함 지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새로 업데이트된 일정에 따르면 AAG 케이블의 S1I 지점의 오류 복구 시간은 오는 2월 16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오류 1을 수정하는 시점은 2월 16일에서 2월 20일, 버그 2는 2월 20일에서 23일이며 세 번째 버그는 2022년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고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설 연휴 이후 AAG 케이블의 홍콩과 연결되는 S1I 지점 케이블의 오류가 수정됩니다. 그래야 이 해적 케이블 경로의 전송 채널이 완전히 복원됩니다. 동남아시아와 미국을 직접 연결하는 해적 광 케이블 노선으로 2009년 11월부터 AAG가 정식 가동되고 AAG 해저 케이블 루트가 통과하는 국가와 영토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케이블 지선 길이 314km, 붕다오 상륙 지점으로 베트남으로 변경된 브루나이, 홍콩, 필리핀, 미국, 구암, 하와이, 캘리포니아 등입니다. 가동된 지 12년이 넘었지만 잦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AAG 트래픽은 여전히 많은 국내 통신사들의 큰 속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AAG 케이블이 특히 초기에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국제 서비스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AAG 이외에 현재도 문제가 있는 또 다른 해저 케이블 루트가 있는데 바로 아시아 태평양 게이트웨이 APG입니다. 이 케이블 노선은 2021년 12월 13일 APG 노선에 홍콩 도킹 스테이션에서 약 125km 떨어진 케이블 고장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APG 케이블 라인의 문제가 고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PG 케이블은 2016년 12월 중순에 공식적으로 가동되었으며 길이는 1400km이며 최대 54TBps의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PG는 네트워크 사업자인 VNPT, 비에텔, FPT 텔레콤, 베트남, CMC 텔레콤 등이 참여하면서 베트남 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용량이 더 큰 안정적인 전송선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케이블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잉TV 베트남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